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심사 요청을 해놨는데, 어젯밤 7시쯤에 심사 요청 해놨는데, 보통은 아침이나 오전에 이제 심사가 통과되거나, 오전에 통과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날 통과가 돼요. 아, 이거 업데이트 통과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 됐습니다 막 이러면서 영상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애플 심사가 늦어지고 있고요. 제 예상에는 내일 오전이나 아니면 새벽 요렇게 심사가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 기다리면서 작업 좀 한 것 좀 보여드리고요. 어제 영상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차에서 내리면은 내려볼게요. 기어를 P로 하고 문 열면 사람 버튼 생기죠. 사람에서 내리면 이게 차 문 열리는 버튼, 이거 오픈카 변하는 버튼 없다고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 문 닫고 오픈카 만들 수 있죠. 오픈카 눌러서 이거는 지금 밖에서 무슨 리모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 초능력으로 열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 트렁크, 앞 트렁크도 열어보고, 자, 문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요. 문 열면 차 버튼이 생겨서 탈 수가 있죠. 자, 오픈카 다시 집어넣고 문 닫고 트렁크 닫고, 자, 이제 문 열고 타볼게요. 자,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1인칭 상태에서 막 그 백미러하고 사이드미러에 시커먼 것들, 이상 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다녀서 그거 고쳤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을 찍다가 재미난 거를 발견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영상을 찍다가 제가 찍고 나서 웃긴 게 있더라고요. 보세요. 저기를 건너면 이제 강인데, 강을 건너요. 이게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이 상태에서 달려볼게요. 달려! 야, 진짜.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 강을 날라서 건너요, 이 차.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게 되네요. 다른 차들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막 박아가지고 미끄러지거나 막 그러는데, 이 차는 이게 됩니다. 오, 대박, 신기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출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와우. 자, 이 상태에서 더 멀리서 뛰면은 더 멀리도 날아갈 것 같아요. 아까는 강만 건넜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얼마나 멀리 날아갈까? 이야, 날자! 휴후! 야! 야, 이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잖아!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오, 이거 잘하면은 뒤로 마을리 가가지고 점프 뛰면은 저기 공항까지도. 오, 야, 이거 봐. 얘는 점프를 뛸 때 이렇게 수평 되겠다. 되게 좋아요. 이거 멀리서 뛰면은 저기 공항까지도 날아갈 수 있어요. 한번 이번에는 좀 더 멀리서 점프를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부스터를 다 열고 나서 해야지 속도가 빨라서 멀리 날아갈 수 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출력도 좋고 핸들링 컨트롤도 좋고 안 미끄러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차. 우와, 저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벽끝이 나옵니다. 좋았어.
잘하면은 어디 부딪히지만 않으면은 공항까지도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도전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멀리 날아갈 것인가? 속도가 빠르니까 앞에... 뭐야 쟤네들. 앞에 막지 마라! 아 기둥! 기둥 피하고 차 피하고! 오지마 여기! 오케이! 오! 이거 잘하면은 날아가는 비행기랑도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고수는 날아가는 비행기랑도. 여기서 넘어갈 수 있나? 아 여긴 걸렸다. 이야 잘하면 여기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아쉽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안에는 내일 오전에는 꼭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너무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댓글에다 욕을 하던데 제가 욕한 거 다 지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또 잘 업데이트가 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심사가 오래 걸리는 거는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 차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가지고 노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상자 숨긴 곳은 제가 업데이트가 뜨면은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